자, 빨간불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섀도우 복싱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가지 잡고선 레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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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야, 주말 파리야. 자, 형님들 반갑습니다. 라틴 성발입니다. 예, 오늘은 굉장히 신나빨이는 일요일이에요. 썬데이 발인가 그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말 와인딩을 살짝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. 35살 처먹고 이 투스카디를 사게 된 계기, 이 차량의 장단점, 이 차의 어떤 로망, 어떤 부분들이 남자를 울려버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투스카디를 이 사게 된 이유는 제가 자동차를 넘은 유튜버인데 운전 그 벨로스터를 하는데 막 시동을 꺼먹고 그렇더라고요. 옛날에 스타렉스 이거 예, 스틱을 좀 해봤는데 좀 완전히 감이 다르더라고요. 디젤이랑 가솔린 딸다리발이랑은 예, 그래가지고 무조건 썩차 하나 사가지고 배우라는 우리 스승님의 어떤 아는 형님의 멘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게 됐습니다.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럭상을 해가지고 만 명이 늘어버렸잖아요. 진짜 루스카리는 저한테 시그니처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린사용 형님도 그렇고 회사원 형님도 그렇고 어떤 그 유튜버의 시그니처가 있는 차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개뿔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가리 찍찍찍찍찍 더는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계기는 그렇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이 차를 기변을 했습니다. 원래 순정빵이었는데 제가 짜세 나오는 백이 뒤지는 차들을 타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예, 뭔가 이렇게 가슴 한편에 옹알이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. 이게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 차로 바꾸게 됐는데 튜닝 하나하나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버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갬성 뒤져버리게 200만원에 깔끔하게 리티빵빵해서 떠와버렸습니다. 예, 이게 스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.0발 에다가 GTS 6단발이 이게 굉장히 그 레어한 해처리 레어 그 느낌의 어떤 감성 있는 기어라고 하고요. HID도 초밖에 있고요. 2000cc발에다가 연비는 뭐 한 10km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맵팩인가 그 엔진 건드려가지고 뭐 한 10km는 안 나올 것 같고 8, 9나 나올까 모르겠어요. 사실 그딴 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. 다행히도 고급류를 처먹지 않아가지고 감성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143마력에 뭐 19토크인가 뭐 그렇다는데 요즘 차에 비하면 거의 리어카 수준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래도 튜닝빵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성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빨간불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섀도우 복싱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가지 잡고선 레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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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야, 주말 파리야 답소리고요. 자, 요 차량의 스펙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이 차가 왜 좋은지 어떤 그 향수를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를 타니까 사실 그 옛날 노래 있잖아요. 카 오디오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또 뒤에 앰프 작업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진짜 뒤지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형님들께 진짜 강추 드리도록 할게요. 예, 우리 람 40대 형님들 사실 뭐 마누라 등살에 마누라가 찍찍찍찍찍 돈 벌어오라고 막 야마돌게 해버리면은 사실 뭐 산타페나 소렌토 뭐 랠리세이드 한 대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하는데 이런 거 그냥 200이나 뭐 150에 떠와가지고 그냥 장난감처럼 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이 로요테의 어떤 메들리발에 리정현 언니 그리고 림건무 언니의 아 림건무 언니가 아니죠. 림건무 우리 형님의 어떤 노래 같은 거 들으면은 진짜 그 2000년대의 그 감성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고요. 요즘에 무슨 20대들 조금만 나이 먹으면 30대에 막 포르쉐 타고 20대 후반 되면 람보르기니 우라칸 탈 것 같은데 개뿔 그런 새끼 하나도 없어요. 사실은 그랜저 타기만 해도 개빡센 인생인 거예요. 이건 사면 인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중요한 거 20대들이 벤츠니 BM 하는데 그건 까오 모르는 새끼들이 하는 소리고 진짜 란지다시 뒤지게 라진성은 무조건 투스카니 말입니다. 쌉소리고요. 저도 사실은 르림카가 그 벤틀리 GT 컨티넨탈 발인가 있잖아요. 그 대가리 아픈 차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. 그건 한번 타보고 돼지고 싶습니다. 형님들이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. 예. 드라이빙인데 라가리만 깐 것 같아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투스카니를 타고 다니면 굉장히 그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번화가 같은 게 있잖아요. 제가 얼마 전에 인천에 그 럴미도 한번 갔어요. 예. 굉장히 예쁜 언니 태우고 갔는데 딱 그 오뎅바 있잖아요. 오뎅이랑 닭꼬치 파는데 거기 옆에 딱 내가 주차를 했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더라고요. 예. 카진성이 아닌 줄 알면서도 투스카니가 오니까 야 투스카니다 투스카니다 쫀다 뒤진다 막 이러더라고요. 막 목소리 귀때기로 막 들리는데 가슴이 굉장히 웅장해진다라고 할까요?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횡단보도 지나가게 되면 여자들이 딱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봐요. 그러면서 딱 그 윙크 날리고 그러면은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 해버리죠. 예. 그리고 이거 무조건 그 바닷가 같은 데 있잖아요. 가가지고 야타 한번 해보세요. 진짜 인생살이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사업 생각이 들어버릴 수 있습니다. 예. 에피소드는 요 정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주차장 같은 데에서 살짝 이제 방방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수치심이 장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애지간하면 우리 람 10대 형님들은 네,
100위는 안 된 거 추천드리겠고요. 저처럼 이제 런문 유튜버 아니시면은 그냥 이제 순정빵 차량만 리스토원과 그 뭐 있잖아요. 예, 뭐 리첼인가 그 헬인가 뭐 그런 것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번화가 이제 루편 같은 데 있잖아요. 간석 오거리 같은 데 가가지고 예, 테라스에서 술 처먹고 있는 애들 있을 때, 러린 애들 있을 때 딱 그냥 훅가시 람천 예, RPM에서 라촌 RPM까지 직발 꽂아버리면 여자들 개 울어버리더라고요.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여자들 뭐 거의 투스칸에다가 3명 4명씩 태우고 그랬습니다. 월요일에 1명, 수요일에 1명, 금요일에 1명 이렇게 만났었어요. 남자는 요 정도는 만나야 되는 겁니다. 직발 뒤지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?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와우, 뒤지는 거예요 형님들. 진짜 갬성이 진짜 끝납니다. 에. 오, 너무 신나잖아요. 투스카니로 이제 각 명소 같은 데 또 좀 찾아다니고, 예,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런텐츠를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형님들께서 썩차 혹은 폐차하는 차들 협찬 주시면 레단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레고 레고! 용바!